사전 웨비나에 앞서 먼저 early decision에서 합격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대부분들이 본인의 일지망인 학교를 쓰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은 학교를 많이 놓겠어요. 실질적으로 10%에서 20%의 학생들만이 early 전형에서 붙는다는 걸 전제로 이 세미나를 들으면 좀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고요. 오늘 합격생 라이브 인터뷰 등 알찬 내용을 제가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편하게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듣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 스타일상 워낙 딱딱한 걸좀 싫어해요. 그래서 사실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하고도 허물없이 좀 편하게 지내는 편이고, 그래서 오늘 제 스타일대로 설명회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들으시다가 어떤 내용들이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좀더 부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이제 마지막 세션에 이제 Q&A 세션을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요. 미리 질문들을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설명회도 매우 좋지만 저는 이제 유튜브 라방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제 라방도 이제 좀 정기적으로 할수 있고 제가 이제 먹방 하면서 이제 좀 학부모님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이제 제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테마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오늘 설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퍼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퍼즐, 보시는 퍼즐은 한 대학이고 이 퍼즐을 구성하는 이제 조각들은 학생 개개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래야지 유니크하고 이제 이런 학생들만이 이제 유니크한 피스가 될수 있고 이거를 구성을 해서 이제 하나의 대학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고 저는 이 완성된 퍼즐을 이제 대학교로 볼수 있어서 이제 유니크한 퍼즐이 되지 유니크한 이제 조각이 되지 않으면 미국 입시에서 성공할 수 없겠다는 걸 이번 Early Decision 전형에서 더더욱 느낄 수 있었고요. 이걸 바탕으로 오늘 설명회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스터디를 바탕으로 이번에 2022년 Fall Admission Early Decision 합격한 학생 케이스를 바탕으로 제가 좀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기 참여하신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입시나 내년 입시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를 통해서 저를 많이 뵈신 분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간략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9년도에 미국 보딩스쿨에서 졸업을 하고 코넬 호텔 경영 및 다수 탑20 대학을 합격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노르덴 대학교에 이제 전액 장학생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학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말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었고 이제 3학년 때는 제가 이제 홍콩 대학교에 교환학생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폴 아카데미에서 헤드 컨설턴트를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 폴 대표님과 안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 10년간 일을 하고 이제 헤드 컨설턴트로는 이제 3년 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일단은 미국 early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미국의 간략하게 어플리케이션 타임라인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니어 방학이 끝난 시점부터 이제 입시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제 그 early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수시 전형이라고 하죠.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사립대들 같은 경우 아이비리그를 포함해서 11월 초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여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름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11월 초에 이제 명문대 이제 early decision 전형에 apply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apply 한 대학의 결과는 11월 중순에 이제 받게 됩니다. 11월 중순부터 이제 말까지 early decision의 결과가 나오고 이제 겨울방학이 끝나고 바로 이제 1월 초에서부터 1월 중순까지 regular application이 다 마감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regular 합격자는 이제 발표가 이제 3월 달에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컨설팅을 이제 1월 달에 이제 마무리한 지 얼마 안된 상황이고요.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이제 early decision도 있고 early action도 있고 두 개가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의 좋은 사립대들은 early decision 전형을 쓰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제 붙으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높게 쓰겠죠, 학생들이. 그리고 early action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주립대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많이 뽑을 수 있는 이제 캐파가 되고 그런 학교에서 early action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청 좋은 데들은 대부분 early decision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외도 있어요. early action과 MIT나 칼텍 같은 경우에는 early decision과 함께 가능한 early action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학들이 어떤 전형을 이제 채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세밀하게 체크가 필요할 거고요. early decision 같은 경우에는 합격 허가를 받으면 타 대학들에 지원하는 것을 철회하고 반드시 그 대학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인터뷰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일지망인 학교를 써서 붙은 학생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리할 거예요. 근데 early action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University of Michigan이나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같은 명문 주립대들이 이제 사용하는데 이제 이 합격 허가를 받아도 이제 그 다른 대학교에 등록을 할수 있기 때문에 non-binding하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약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예를 들어 UPenn을 early decision에 쓴다고 했을 때는 미시간 주립대와는 같이 지원을 할수 있지만 다른 뭐 예를 들면은 NYU 같이 early decision을 쓴 학교와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MIT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그러니까 몇몇 안 되는 학교들 중에서 early action 전형을 쓰는 명문 사립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UPenn의 early decision을 지원을 하고 MIT early action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좋은 명문 사립대들은 early decision 전형을 이제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더 세밀하게 체크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리고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인데요. 이제 세션 1에서는 제가 15년간 느낀 입시 트렌드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입시에 성공을 하려면 당연히 트렌드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옷을 사는 것을 좋아하고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한데 그 보면은 옷의 트렌드를 알아야지 옷을 잘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시 트렌드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입시 트렌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션 2에서는 제가 이제 얼리에 합격된 저희 컨설팅 친구들과 인터뷰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션 3에서는 이제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내년에는 어떤 해답이 있는가? 가장 궁금한 게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션 3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많은 학교들이 코로나와 겹쳐서 이제 SAT 옵셔널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SAT를 필요로 하고 누구는 SAT를 버리고 토플로만 대학을 가야 되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이제 세션 4에서 많이 이제 그 질문이 해답이 이제 될것 같고요. 이제 5, 6에 5 세션 5에서는 이제 저희 컨설팅 프로그램 안내를 드리고 세션 6에서는 이제 Q&A 세션